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김수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송대관씨가 눈에 들어오는 트로트 가수 후배로 김수찬씨를 꼽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송대관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에 방송된 MBC 라디오 표준 FM 박준형, 정경미의 2시 만세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입담을 뽐냈는데요. 이날 송대관씨는 최근 트로트가 큰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트로트를 부활시켜야 한다, 기회를 줘야 한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이, 무명 가수들이 이렇게 대우받는 시대가 오겠느냐라며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이어 요즘 후배 중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에 김수찬이 나보다 더 흉내를 잘한다, 김수찬은 정말 기대해볼만하다, 꼭 노래만 잘하는 시대가 아니다, 노래와 장기 같은 것들, 팬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아마 김수찬은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다며 공연장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고 TV 출연도 했다, 태진아와 내가 앉아있는데 흉내를 내더라, 기절하는 줄 알았다 라며 웃은 바 있습니다. 끼쟁이 김수찬씨답게 웃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김수찬씨는 노래 외에도 정말 재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최근 김경민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수찬씨를 언급했습니다. 김경민씨는 이를 통해 수찬이 형이 남진 선생님을 따라하는 게 멋있어서 찾아갔다라며 이어 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로트 가수가 꿈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김수찬씨는 번호를 주면서 연락하고 지내자라고 해서 그 기점으로 김수찬씨와 친하게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민씨가 김수찬씨를 롤모델로 삼게 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김수찬씨에 대한 넘치는 애정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롤모델로 삼았고 수찬이 형 때문에 가수 생활을 시작한 게 크다, 요즘에는 롤모델이지만 동시에 경쟁자라고 생각한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서로 발전할 것 같다며 경쟁 의식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두 분의 멋진 음악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김수찬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